사법 권력이 정치 권력을 삼켜버린 참담한 현실을 우리는 고통스럽게 때 감당하고 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의 마음을 훔치고 수사와 기소 독점이라는 적절대의 권력을 휘두르며 마침내 국가를 역찬탈에 성공한 정치 검찰은 마치 모피 풀린 망아지처럼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범죄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란 사악한 신념으로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으며 정치 검찰이 저질러 막혀는 이유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모해 위정교사로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던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멸문치화라 해도 과언이 아닌 조국 전 장관 가족의 순환사, 적당불기 액자가 명확히 증가하는 10만불 정치자금 수수 공중표 봐주기, 부산저축은행 사기대출 빼돌리기,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 덮기, 검언유착 채널A 봐주기, 고발사주 손준성 봐주기, 윤석열과 김건희 일가의 수많은 범죄 덮기 등 정치검찰의 제19감사기와 정적제도 수사는 미친 칼바람처럼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벌받지 않은 범죄는 또 다른 범죄에 용기를 준다 했습니다. 유사일에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통제나 처벌을 받은 적 없는 그간 무도한 정치의 검찰은 마침내 1670만 국민의 지지를 덮어 야당 대표를 죽이려는 검찰 독재 야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무려 58명의 특수통 검사를 전진 배치한 대장동 검사 수사팀은 돈의 흐름을 쫓는 것이 수사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자의 이걸 쫓아 이재명 당대표를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 덕분입니까? 그들은 그들의 무지와 무능을 덮기 위하여 전직 대통령의 통치행위까지도 사법판단의 도마 위에 올려놓고 무자비하게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사상 좀 제지 마라! 이러한 정치 검찰이 향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검찰 독재의 완성과 장기 집권 체제의 구축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적 사례를 넘어 의회를 영문에 가했음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애시당 총표들에 대한 민주주의는 그 주장스럽고 복잡한 시스템이었을 뿐 그 시스템을 받아들일 만한 자질과 소양조차 없는 무례한들이었음을 우리는 수도 없이 확인하고 또 확인해 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입만 열면 입에 걸은 협치는 국민을 속이기 위한 수단일 뿐 오직 그들의 관심사는 그들의 마음대로 주문할 수 있는 나라 독재국가의 완성에 있음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숨 쉬는 것도 거짓말! 검찰의 폭주를 멈춰 세워야 합니다. 검찰 스스로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의회 권력 또한 결코 멈추어 세울 수 없을 것입니다. 정치 검찰의 폭주를 멈추어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브레이크는 오직 국민적 저항권입니다. 우리의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구원하라는 역사의 사명을 받들어 우리는 국민적 저항을 조직하고 조직해야 합니다. 실상은 180석 거대 의회 권력을 갖고도 위기를 가지 짝이 없었던 민주당도 처절한 자기 반성과 함께 사적생 신적사의 각오로 국민의 힘과 지혜를 믿고 검찰 독재 군사의 길에 분명히 떨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 될 것입니다. 무식한 놈이 용감하다고 어쩌면 상당한 희생을 감수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눅들지 않습니다. 절대 조이지 않습니다. 국민의 뜻과 의지를 뚝딱 벌려 놓습니다. 국민이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단결한 국민의 힘은 강철같이 당할 것이고 해인처럼 무서울 것입니다. 단결하고 또 단결합시다. 그리하여 이후 민주주의 50년 전진할 거 아니냐, 아니면 50년 후퇴를 노선이 감당할 것이냐 하는 이 절체절명의 싸움에서 반드시 검찰 독재를 끝장내고 무지 무명무식한 멧돼지 새끼 알코올중독자 윤석열을 떨어뜨리는 그날까지 결코 환경이 없이 힘차게 끝까지 끝까지 싸워나갑시다. 이 문제 종합센터 김건희를 특검하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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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작수사 여당 탄압 정치인철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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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무능 검찰 독재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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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의 끝까지 투쟁합시다. 감사합니다.